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것이 무엇일까요? 예, 구름이가 막 궁금해가지고, 구름아. 냄새 나지? 냄새 나지? 무슨 냄새 나? 깻잎 향기 나지? 우리 예쁜 마음으로 보내주신, 여기 별게 다 들어있어요. 깻잎도 있고, 완전히 깻잎 향기가 막 나요. 여기 더덕 보세요, 더덕. 이게 다 더덕이랍니다. 더덕, 아기, 어린 더덕이에요, 더덕. 이렇게, 요런 택배 받아보신 적 있나요? 요 더덕, 다 씨가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더덕이에요, 어머나. 요런 선물 또 받으니까 또, 특별한 마음이네요. 요 없는 것이 없어요. 이거 봉선화도 있어요, 봉선화. 머위뜨도 있고, 삽으로 떠서 보내신다더니, 여기 막, 이 보물상자에요, 보물상자. 어머, 이거, 이게 뭐라고 했는데? 하수오? 하수오? 하트 모양은 하수오라고 제가 배웠거든요. 막 그런 것 같아요. 어머나. 이렇게, 또, 요거,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, 또, 더덕이 자라고 있는 화분도 보내줬어요. 요거는 동생네 정원에 가져가고, 화분은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볼 생각이에요. 신기하지? 구루마. 구루마 신기하지? 신기해? 안 신기해? 정말 보물상자예요, 보물상자. 이 도덕이 수십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. 뭐 요것도 무슨 뿌리 같아요. 위에 줄기가 떨어진 뿌리. 뭐 뭔가 순이 나오겠죠. 이 더덕이 참 좋잖아요. 향기도 좋고 제가 시골 사람이라 이 더덕에 대한 추억이 있답니다. 더덕 향기가 나요. 이렇게 화분에 키우고 있는 이렇게 더덕, 이렇게 키가 이렇게 길어 줄기가 이렇게 자란. 더덕이에요, 더덕. 이 더덕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는데, 제가 잘 키워야 될 텐데,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려고요. 이 더덕들이 막 숲속이나 이런 데서 잘 자라잖아요. 그래서 아마 우리 집에서 방그늘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 줄기가 제법 컸어요. 그래서 이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, 화분째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, 또 얘가, 또 욕심을 또 한번 부려봅니다. 보내주신 거 한번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게요. 얘들이 크면 참 향기도 좋은데. 더덕 꽃도 예쁘잖아요. 더덕 꽃까지 기대하면 욕심일까요? 어쨌거나 한번 잘 키워볼게요. 우리 다로농부님 순수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키울게요. 우리 다로농부 이제 다육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꾸 다육 식물 좋아하시고 다육 욕심이 자꾸 생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 시간을 내서 다육이 키우기 쉬운 걸로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. 감사해요. 이렇게 마음 담은 선물 보내주셔서 아이고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택배하는 것도 어렵고요. 근데 이렇게 또 아이고 화장지를 꼼꼼하게 사가지고 제가 푸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. 그것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엎질러지지 않고 그 초반에 나오는 영상처럼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 그렇게 담고 위에다가 화장지로 꼼꼼하게 덮고 요런 마사 한 올도 안 떨어지게 포장을 다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. 그런 정성스러운 손길을 생각해서 제가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정스러운 이런 만남이 있을 때참 행복한 것 같아요. 고맙게 마음 잘 받았습니다. 제가 잘 키워볼게요. 또 꽃필 때까지, 더덕꽃 필 때까지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롬농부님, 화이팅! 고맙습니다.